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아침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건 과거엔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휴일엔 예고 없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죠. 지난 한 달 윤 대통령은 격식을 벗고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정호용 장관 여부 결정 하셨습니까? 화물 연대 사업 돌입하는데 좀 우려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12번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가졌습니다. 미 백악관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창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는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건배사, 나의 건배사는 별로 안 좋아.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죠. 제가 원래 뚱뚱해가지고 이 옷을 만든 몸을 만든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실용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어? 예. 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참모들과 피자집, 빵집 등을 찾는가 하면 주말에는 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들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취임 한 달 소감을 묻자 윤 대통령은 짤막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뭐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뭐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의 소통 자리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